에이스가드 이정현 선수와 치훈 선수의 이 포인트가드 맞대결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두 선수가 지금 올스타 투표 상위권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수의 고향 소노 같은 경우에는 이정현, 전성현 이 두 선수가 해줘야 되는 팀이거든요. 지금도 오너스 아주 좋은 패스, 이정현의 아주 멋진 마무리인데 이런 점이 지금 좀 많이 바뀐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석점 착수합니다. 오늘 김주기 감독은 경기 전 멀로 선수가 더 까다롭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자, 이런 부분입니다. 디가 패스 다른 석점포 착수합니다. 이정현입니다. 이정현도 많이 성장했지만 박지훈의 올 시즌 성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김주 선수가 또 좋은 오펜스 리바운드를 따내줬습니다. 멀로 선수의 백스핀의 하나로 밈컷을 들어가는 최성원 간단한 공작 하나로 아우마코와 같이 뛸 때는 이런 스페이싱을 해주는 공간도 능력도 좋기 때문에 네. 아주 궁합이 잘 맞춰 보이네요. 밖으로 빼줬습니다. 데리 멀로 멀로의 패스 그리고 골 밑에서 올려 박지훈입니다. 아, 진짜 아주 미스매치라고 지금 멀로 선수가 시그널을 줬어요. 예. 이어지는 고향 소노의 공격입니다. 이정현. 오마크에게 연결. 오마크가 깔끔하게 마무리해 줬습니다. 이정현이 이어봤습니다. 이정현 오마크에게 오마크가 가볍게 마무리해 줬습니다. 스펠맨 미드레인지 살짝 짧았습니다. 특정 이정현 스캔으로 하네요. 크로스오버 박힌 이후에 행사 성공. 돌아다가 직접 올라가는 블랙샷! 이종인의 석점포 적중합니다. 이 3점은 조금 팀이 좀 침체될 수 있는 분위기를 바꿔주네요. 띄워줬어요. 엘리어트 웨든! 베이스라인 점퍼 그림 맞고 높게 떴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정효근이 마무리 짓습니다. 자, 패치가 안 되네요. 와! 이렇게 스냅바크 올라갑니다. 불파가 나왔네요. 박지훈이 속도를 높입니다. 스팀 무브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최성훈 직접 석점을 쏩니다. 적중합니다. 최성훈의 석점포 이정현이 이어봤습니다. 이정현 스냅바크 올라갑니다. 팩창 만들어냅니다. 자, 이정현이 1위 박지훈이 4위인데 해설위원이나 캐스터는 안 하나요? 4분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양팀 2쿼터 이정현 띄워줬어요. 그리고 득점 만들어낸 데이비스입니다. 정유근의 기가 패스 오마르 스펠맨 석점 걸렸어요. 지금 스펠맨 선수는 반칙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펠맨에게 탑에서 작은 선수가 로라는 빅맨에게 스크린 한 번 더 걸어주면서 지금 같은 엘리어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나반도 석점 들어갑니다. 판독 결과 유파울로 판정되었습니다. 유파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캔노를 이어가고 있는 소노예요. 네. 한오빈 오픈됐습니다. 석점포 착승합니다. 한오빈의 석점포. 오나쿠 어렵게 공 살렸어요. 전성현이 자르고 들어옵니다. 전성현 쏩니다. 석점포 착승합니다. 여전히 정관장의 공격 최성훈 스펠맨 스펠맨도 쏩니다. 석점포 들어갔습니다. 자 정혁은 박지훈이 쏩니다. 들어갔습니다. 석점포 계속해서 이종현의 매치를 불러다가 피켄도라고 있는 소노입니다. 이종현이 코너로 내줬습니다. 석점포 착승합니다. 최성훈 이종현에게 이종현 미드레인지 착승합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증명을 내네요. 6분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양팀의 3쿼터 전성현의 석점! 거칩니다! 이정현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남은 시간 5초 4초 이정현 직접 쏩니다. 석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연속 석점! 스피드무브 원하프 미드레인지 척중합니다. 스위치를 하지 말고 체크백을 강하게 해줘. 강하게 나와서 모라나 빨리 체크 빼주고 화이트로 쫓아가줘. 게임 끝난 거 아니잖아. 괜찮아. 조금만 더 집중하고. 박지훈 정혁은에게 빼줬습니다. 정혁은 미드레인지 착승합니다. 정혁은 정혁은의 미드레인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연속 두 개 대리멀로 김민욱 석점 석중합니다.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예. 와 만약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는 게 이렇게 본인들이 성공해야 될 상황에서 정확히 성공시켜주면서 끈질기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현 선수가 저한테 엄지를 들어주는데 네. 아, 정말 제가 엄지를 하나 들어주고 싶네요. 피켄더라는 거 얘한테 주면 처리가 안 되잖아.
야,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밖으로 빼서 던져 그냥. 알았어, 던지는 게 낫단 얘기야. 알겠어. 와, 정말 이 플레이는 정말 오늘 본 플레이 중에 가장 멋진 플레이네요. 예.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요. 김경원 석점 들어갑니다. 와, 다시 정용근에게 흘렀습니다. 정용근 쏩니다. 석점포 적중합니다. 정용근의 석점포. 최성훈이 쏘았습니다.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민욱의 리바운드. 백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리 몰로의 매치업 밀고 들어갑니다. 오마 쿠쿠 헤드샷. 말 안 들어가지고 어렵게 가. 또 어떻게 안 했어? 내가 너무 부럽게 가네. 김경원이 자유투 3샷을 모두 성공시키면서 이제는 80대 77 원포지션 게임이 되었습니다. 잡아둡니다. 올려놓습니다. 득점 만들어냅니다. 코너로 넣어줬어. 한호빈 베이스라인 점퍼 득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턴오버가 나옵니다. 자, 첫 패스 나가면 파울하고 팀 파울이야. 파울하지 말고 강하게 더블팀이야. 더블팀 나가자마자 파울하면 안 돼. 아, 지금은 정용훈 선수가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파울로 끌릴 거잖아. 허빈이랑 둘이 한호빈 파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현민이 오늘 상부에 세기를 박습니다. 고향 소노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 소노가 2연승을 해내면서 체력 관리는 뭐 잘, 아주 잘 쉽니다. 팀 동료들이 잘 도와준 덕분에 또 오늘 경기 이렇게 승리로 챙겨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